자, 한편 이철규 의원 대세론이 불거지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화의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원래 후보 등록일이었던 오늘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미루기로 한 건데 우선 어떤 배경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초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시간을 좀 벌어서 이철규 의원님이 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간을 늘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뭐 제가 억측이라고 밖에는 얘기 못 드리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왜요? 나선다는 분들은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좀 초선 당선자들 위주로 정견과 철학을 좀 알 수 있는 기회에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또 연기를 하면 그 결과 또 후보군도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연기를 한 거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완구 의원이 단독 후보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저걸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좀 흥행을 위해서 좀 많은 분들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강성빌 부위원장님께서 네.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할 만큼 오늘이 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자 네.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데 네. 아무도 내가 원내대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없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일 아닙니까? 사실 그 여당의 원내대표는요 평상시에 봤을 때는 당대표보다 더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돋보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원내대표는 어떤 정책을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기 때문에 카드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자리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는 원 구성에 있어서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 비난은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앞으로도 원내대표 별로 세 번을 더 선출을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 극한 직업을 나서서 한다? 거의 독배를 든 성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 그 이철규 의원이 당선인 인재 영입 으로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만 한 40여 명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이 개인적으로도 또 대인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 넘버 55를 이미 달성한 것 같은데 본인이 나중에 뛰어들어서 선거에서 큰 표차로 패배한다면 그야말로 망신이기 때문에 이런 저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는 조금 다들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영 부대변인 일단 네. 이 강 부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극한 직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네. 왜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자리를 한다는 건 네. 보면은 그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독이 든 성배라고 한제 그냥 독만 드는 잔입니다. 독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평가를 당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지금 당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두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철규 원내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책임을 지고 좀 이 선으로 후퇴했다가 나중에 나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다 의원이라면 본인이 나서서 당에 헌신해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해보면 됩니다. 같은 친윤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재선이지만 저는 본인도 어떻게 본다면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대안 없이 비판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단순히 원내 대표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번에 보면은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다 보니까 네. 비대위원 정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오선의 황의여 전 대표한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변화하고 헌신하고 뭔가 책임성 있게 가야 되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누군가는 나온다고 했을 때 그분이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경쟁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무력감에 빠져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일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돌연 유철규 추대론에 대한 당내 비판이 커지면서인데요. 우선 나 이 연대로 언급됐던 나경원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기분 나쁜데요. 굉장히 고약하고 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과연 누가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철규 의원 단독 출마, 뭐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죠. 출마죠, 거기도. 우리가 야당 모습처럼 그렇게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저 일당 체제로 가고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죠. 그러면 총선 패배 책임은 거기 다 있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했던데 예. 그거는 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주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인사 중에 하나였다고 많은 예. 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모습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만약에 혼자 단독 출마하고 단독 당선된다면 배현진 바람직하지는 의원 못하지 예. 않나. 네, 뭐 조금 전에 김기영 부대변인이 언급한 배현진 의원의 얘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말고도 이 당내에서 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당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기대한다. 즉 다른 분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 김태현 충남지사도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설이냐. 뭐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이 주로 비윤계에서 이철규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던 때와는 사뭇 금세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아무래도 친윤 성향의 정치인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다음 원내대표가 독배다. 사실 4년 전에 180석으로 질 때도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여러 중진 의원들이 나와서 원내대표 경선을 뜨겁게 치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비슷한 물론 이제 대통령 현역 대통령이 있는 여당으로 치른 뭐 선거의 패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친윤이라고 네. 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양상이긴 합니다. 민주당이 단독 출마로 가도 당내에서는 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전혀 별개 얘기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이제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일단 미룬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긴 네. 봐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철규 의원한테 나오지 말라고 않겠다고 선언해라. 또 하나는 다른 중진들이 용기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중진들이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혹은 나올지 말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용기를 낼지 저는 순서적으로는 만약 불출마 선언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의원들이 나오는 이런 순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